네, 그 차이점 그 차이점만 말하고 끝인가요?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다. 그런 말이죠. 봅시다. 브라이언, 우드골렘 애들이 다 HP가 조금씩은 달아있고 여기서 힐링부터 해서 자 채워주고 이 우드골렘부터 태워버립시다. 일단 불에 활활 태워버립시다. 여기서 앞으로 와가지고 질러주고 자 일단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저 뒤쪽에 있는 TT라던가 그런 애들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저리 자리를 좀 앞쪽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싸울 때도 틀리고요. 어떤 싸울 때요? 자, 여기서 플레임버스트를 써가지고 저 나무를 활활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들을 보니까 그 나를 땔감으로 쓰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던 그 짤이 갑자기 뜬금없이 떠오르네요. 자, 그리고 일단 이 상태에서 턴을 종료해야겠죠. 자, 여기서 분명히 또 자겠지 아마? 오우, 웬일이야. 잘 버텼어. 잘했어. 나의 부대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자, 픽시의 엉덩이 공격. 한 번쯤은 살면서 맞아보고 싶은 그런 공격이죠? 자, 올라가고 네, 그죠? 3는 애초에 이런 택틱스 방식이 아니고 완전 방식이 다 다르죠? 약간 그 내가 움직이면은 몬스터도 움직이고 그렇게 되면서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되게 특이하죠? 53의 데미지 아니 회복력. 자 그리고 봅시다. 픽시 페어리. 자 여기서 오랜만에 아들 공격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HP가 일단 레온이 먼저 치고 레온이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아들 공격. 아 이게 이동력 이동력 왜 이래. 아 우리 레오네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에 초콜릿 50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힘냈다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은 뭔가 확실히 피곤한 상태에서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자 레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린도 자 카린도 앞에 가서 딱히 칠 거 없으면 자리 잡고 여기서 히트 블레이드를 레온에게 써주겠습니다. 네 밤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노는 상태였어도 아마 이틀 연속은 그건 절대 무리죠. 그렇게 막 생활 패턴을 부엉이처럼 바꿔버리면은 큰일나죠. 자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턴을 무의미하게 날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랄프는 했지. 턴 종료. 네 레온에게? 놀고 계실 때 하셨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좀,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이에요? 보통 그 평일에는 8시 반, 8시 반에서 한 9시. 보통 게임 방송은 한 9시부터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시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되는 것 같죠? 아무래도? 근데 마시아가 뒤에 있네? 자, 몰라, 죽여. 그냥 다 죽이고 봐. 어쨌든 평일에는 대충 한 9시부터 게임 방송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그 고전 RPG를 안 하고 고전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실 테고 평일에 9시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놀 때는 밤샘을 자주 했었다. 아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했죠. 자 여기다가 직선공격 대비하고 자 이쯤 가서 여기서 뭐 닿는 거 있나? 프리즈 안 닿네? 한 칸만 더 갈 걸 그랬다. 한 칸만 더 갔으면 닿았을 텐데. 자 여기서 히트블레이드 할 거 없으면은 무기 강화나 해줘야겠죠? 이 히트블레이드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 파텍2를 할 때 라디슈라던가 너무 그 똥캐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들 못 키우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히트블레이드로 라디슈한테 몰빵해서 계속 공격력 올려주고 그 다음에 공 올라간 아이템 막 그런거 다 매기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엘비스 치면서 경험치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왜.. 아 위치가 왜 이래? 어쨌든 그랬었는데
히트블레이드 쓰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자, 울프가 굉장히 안 찍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 활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지? 네, 리스토어도 힐 아닌가요? 리스토어가 누가 있는 거죠? 누가 있는 거였죠? 아, 오필리아 건가? 오필리아한테 리스토어 있었나? 그게 아마 상태 이상 푸는 걸 거예요, 아마. 일단 저도 다 기억나는 게 아니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어찌되었던 간에 헤이스트 아무한테나 써주고요, 대충. 대충이잖아, 아무한테나 써주고. 그리고 우리 카린 행동 안 했죠. 카린이 앞으로, 이거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면은, 자, 레온 죽여. 자, 지금까지 잘 해줬다. 이렇게 레온을 등 뒤에서 찔러버리고, 그 다음 앞에 가가지고, 저 나무를 활활 불태워버립시다. 아니야, 플래쉬. 자, 플래쉬로 마비를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린의 매력에 사랑의 포로로, 이렇게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아. 오피네 차례 왔으니까 한번, 아니구나. 이미 했구나. 자, 가서, 스탑, 행동 안 했네요, 이번 턴에? 자, 여기서 그럼 리자렉션 써가지고, 자,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네, 아버지의 어망교육. 무릎을 꿇어라. 간다! 내 모든 힘을 보여주지! 라고 하는데, 아, 진짜 TT 전용 부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TT는 이래봬도 보스전인데, 보스전 전용 부금이 없어가지고, 정말 참,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부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 여기 위치가 왜 TT밖에 때릴 수가 없냐? 난 다른 걸 때리고 싶은데. 야, 딜 잘 들어와. 딜 왜 이렇게 잘 들어와? 벌써 이거 한 대 때리면 죽겠는데, 29의 HP가 남아있는데, 너무 약하다. 자, 일단 다른 거 좀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린의 플레임 버스트가 드디어 다섯 칸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11레벨, 21레벨, 31레벨이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섯 칸이 되었습니다. 자, 가서 마무리 좀 해주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힐링도 좀 올라갈 때가 거의 돼간다 그건데. 자, 팜으로 힐링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미 올랐네. 팜의 힐링이 이미 다섯 칸이 됐네요. 자, 게이득인 부분이죠. 요런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 뭐라 해야 돼, 지루한 택틱스 방식 게임에 참 좋은 것 같아. 약간의 활력소. 만약에 이렇게 뭔가 스킬이 바뀌거나 범위가 늘어나거나 이런 게 만약 없고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더라면은 조금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는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브라이언은 대충 한 이쯤 있고요. 이 상태에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어우, 크리티컬 맞았네. 겁나 아프겠다. 저렇게 머리서부터 등까지 다 긁어버리면 얼마나 아플까. 거기다 독 걸렸네. 자, 원래 저렇게 독 걸렸을 땐 풀지 않고 힐로가다를 해주는 게 진짜 이득인데, 차마 그럴 순 없다. 자, 이거 TT의 위치가 이게 안 닿는 위치. 아,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플레임.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재미있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즐겨찾기 버튼과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250분 넘게 보고 계신데, 업 버튼 한 번씩만 다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TT만 남았죠? TT 경험치를 누구한테 줄까? 레온 8레벨, 랄프 9레벨, 브라이언 10레벨. 역시나 레온이 계속 그냥 뒤처지고 있네. 자, 레온한테 몰빵을 해주기 전에 힐 한번 해주고.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업버튼 하나하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서 자리 잡고 턴을 마지막으로 넘기 전에 올릴 수 있는 경험치는 다 올리고 넘어가는 게 또 이득이죠. 네, 그죠. 호빵 얼굴 같죠? 얼굴 둥그래가지고 되게 귀엽지 않나요? 문페이스. 자, 헤이스트. 이렇게 독 걸린 친구한테 빨리 일어나라고 헤이스트를 걸어주는 이 착함. 자, 여기서 뭐야 또 안 닿잖아. 아, 참나 진짜. 레온 이동력이 원래 이렇게 안 좋았나? 레온의 이동력이 왜 이렇게 낮을까? 자, 다음 턴까지 넘어가야겠네요. 대신에 다음 턴에는 캐릭터들 할 거 하고 막 그러는 거 안 하고 그냥 후딱 넘어가자. 너무 시간을 끌었으니까 히트블레이드까지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호빵 팜. 아, 팜이 호빵 얼굴을 하며 호빵 팜. 아, 삼, 선제시. 자, 여기서 바로 그냥 넘길게요. 자, 그리고 이제 TT를 죽이면 되는데, 아마 히트블레이드를 여기서 한 번만 더 써주면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히트블레이드를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후딱 넘어가자. 말도 안 돼. 어우, 야, 경험치 많이 준다. 약한 주제에. 되게 경험치 많이 준다. 내가 졌다. 깨끗하게 인정하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지? 왕조에 대해 위해를 끼친 경우는 틀림없이 극형이야. 결국 참수형이야? 심판할 왕관은 이제 없어. 난 여러분의 의견에 따를 거야. 죽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럴 생각은 없어. 분명히 처음에는 몸값이 목적이었지만, 이젠 단지 너희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이번에 완전히 패배해서 오히려 시원하군. 그럴까?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이 와중에 카린 귀여움. 그 어리석은 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응? 마술사, 내 얼굴도 잊어버렸어? 너는, 그래, 분명, 생각났나? 아니, 모르겠어. 오피리아야. 두 사람, 연인이었나? 그랬을 수도 있겠지. 수상한데, 말도 안 돼. 이 녀석과는 옛날에 함께 일한 적이 있었을 뿐이야. 정말? 진짜인가? 수상한데? 그랬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네 마음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니. 미안해. 거기 있는 가지와 호박. 호박도 고맙다. 호박, 어쩔 수 없군, 너란 놈은. 호박이래. 나는 이 산을 넘어가는 사람을 위해 가끔 안내를 떠맡고 있어. 그런데 그때 호위를 맡았던 사람이 이 녀석이었지. 뭐, 그 정도니까 기억하는 것이 이상할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 너를 잊어버린 날은 하루도 없었어.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잖아. 앞뒤 분간도 못하고 설득하지 말라고.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근데? 오피리아? 자, 죽었어. 자, 기절했죠. 기절했습니다. 하도 맞아가지고. 나 원참, 이 녀석은. 저 오피리아? 뭐? 잠깐만, 위험하지 않아? 어머머. 자, 여기서 파미 힐. 참이 TGL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그 게임 센스를 참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쓰러진 너를 판공주가 구해준 거야. 그랬어? 자, 이렇게 어이없는 전개. 공주님께 해를 끼치려고 한 나를 구해주시다니 정말 다정한 분이군요. 그래? 나는 지금부터 마음을 고쳐먹겠어요. 부디 나를 친구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글쎄, 멍청하긴 하지만 솜씨는 좋잖아. 받아들이지. 왠지 그 사람 묘하게 미워할 수 없어. 레온다운 말이군. 뭐 그렇다면 나도 괜찮아. 우리 편이면 많은 게 좋으니까. 모두 착하구나. 뭐 괜찮겠지. 역시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정해진 것 같군. 고마워, 이티티. 공주님께 평생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라고 요렇게 우리 티티가 동료가 되었습니다. 평지가 보이면 왠지 안심이 돼. 수고했어. 3만 원 넘었으니까 요크성은 이제 눈앞에 있어. 그럼 오피리아와는 여기서 헤어지는 거야? 그래. 마음에 걸리는 게 조금 있는데 괜찮다면 조금만 더 같이 가면 안 될까?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아우, 팜 진짜 일러스트가 이쁘다. 너희가 요크에 도착할 건 없어. 자, 뭔가 또 나왔죠. 건트. 우리 맹주 아비님을 죽인 죄. 너희들의 피로 보충할 거다. 이제 타협할 길은 없는 건가? 우리는 그들에게 징후하는 암살자야.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타협할 수는 없을 거야. 싸우는 수밖에 없나? 그 녀석 카이저님의 직속의 사천왕 중에 한 사람. 땅의 건트야. 웬만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싸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 어쨌든 놓아줄 것 같진 않군. 역시 경솔했나. 자, 이렇게 팀에 참가한 걸 후회하고 있죠, 티티가?
자, 스테이지 9 강적이라고 나왔는데요. 4천왕 중에 한 명이 또 나왔죠. 자, 건트. 통칭 땅의 건트다 라고 하고요. 체력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16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런 친구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드래곤이 나왔죠. 드래곤과 스톤골렘. 굉장히 빡센 전투가 될 거다. 뭐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그런 전투 되겠습니다. 자, 병력 분배를 어떻게 할까? 랄프를 이쪽에다 보내고 브라이언도 이쪽. 레오는 이쪽. 레오는 이쪽. 그리고 파멀 이쪽. 그 다음에 얘네를 다 부실까 그냥? 졌다가 저렇게 둘만 보내도 되려나 모르겠네. 네, 먹어도 배고파. 자, 헤이스트. 뮤트를 기억했다. 마시아 레벨이 10이 되었다. 여기서 히트블레이드로 꾸준히 레온을 강화를 좀 해주겠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맞아. TT가 진짜 사기인 게, TT의 스킬 중에 오더가 있죠. 맞아. TT가 정말 사기인 게, 오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핵사기야. 이거 노가다를 좀만 하면은 TT가 진짜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애들이 다 퍼져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저게 정말 사기였어. 그래가지고 노가다 할 때 TT가 정말 빨리 크는 그런 캐릭터죠. 자, 어쨌든 여기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다음 상점 만나면은 해독초를 좀 사야겠다. 해독초가 없어가지고 초를 좀 사야겠네. 자, 가서 일단 힐부터 해주겠습니다. 힐. 빨리 우리 랄프가 폐왕후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레온의 슬래셔라던가. 자, 위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브라이언도 여기다. 네, 그죠. 공병이 겁나 아픕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방어구가 좀 구였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센 것 같아요. 자, 히트블레이드. TT가 정말, 아, 오더. 이거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더 TT를 좀 사랑구실 할 만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써야겠다. 너무 많이 쓰면은, 쉬워지니까. 아, 맞아요. 요 게임은 정말 그 신발 같은 게 하나쯤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동력을 늘려준다. 뭐 요런 그런 아이템이 있었어야, 그래야 좀 브라이언을 마지막까지 키우는 그런 뭔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상당히 아쉽죠. 자, 그리고 다 했죠, 얘네. 턴 종료. 아이쿠, 아프다. 29. 네, 맞아요. 아니면 뭐 에디트 같은 걸 써가지고 브라이언의 이동력을 늘려서 한다. 뭐 그런 선택지라든가. 직선이네? 자, 직선 게이득. 아, 잠깐만. 출발 전에. 아, 아니야. 자, 가가지고 히트블레이드 두 번 받은 우리 레온의 이렇게 69. 야, 숫자가 아주 멋지네요. 69. 거의 다 10레벨이 되었습니다. 자, 올라가서 템 하나 먹고. 280골드. 여기서. 자, 썬더플레어. 이게 다 호코블린이구나. 근데 다 그 일반 고블린이 아닌 호코블린이네요. 네, 전반적으로 캐릭 밸런스는 원이 나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2에서는 그 라디슈라던가 소피아라던가 아리스라던가 그런 애들이 그냥 뭐 좀 전체적으로 다 애매해가지고. 자, 어쨌든 프리즈. 걸렸네. 웬일이야. 자, 이렇게 동결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동결이 걸리긴 했는데, 우리 카린으로 가가지고 바로 녹여버리자. 자, 오케이. 자, 플레임버스트로 바로 녹이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스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즈레님 가장 좋아하는 숫자 아닙니다. 저는 19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어스 아니죠. 오더를 써야겠죠? 따지고 보면 TT도 거의 뭐 맞는 캐릭터인데, 힐 있지, 거기다가 이 오더를 경험치 빨리 오르지, 정말 TT도 따지면 맞는 캐릭터인데, 취급이 참 불쌍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여기서 힐링을 다시 한번 해주고. 네, 아, 반지 제왕이요. 와, 26번이면은 거의 한 13시간 모셨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고블린은 하급이다. 아, 그죠? 뭐 히어로즈가 아니더라도 그냥 각종 만화랑 게임 막 이런 데서 다 봐도 고블린은 그냥 하급 몬스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냥 제일 약한? 마물 중에서 제일 하급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애들이 고블린이죠. 자, 티티는 일단 자리 잡고 오더나 쓰자. 여기서 오더 어차피 안 닿으니까 오더라도 쓰겠습니다. 나나란. 네, 티티도 그 퀘이크 있어요. 어스퀘이크인가 이름이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얘 MP가 너무 적구나. 일단 여기 가서 템 먹으면서 공격. 자, 26의 데미지를 받았다. 각성제. 자, 올라와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카린으로 이렇게 나머지 애를 때린 다음, 어우, 크리 떴네. 자, 카린으로 막탈 칠라 그랬는데 일단 크리티컬이 떠가지고 숨졌고요. 여기서 플래시가 다음엔 딱일 것 같은데 아마, 역시나 안 닿죠? 자, 그럼 플레이버스트도 안 닿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히트블레이드나 쓰겠습니다. 자, 히트블레이드를 오피리아에게. 네. 아, 그거 안 그래도 추천받았어요. 그 뒤에 잘린다고 잘 안 보인다고 앞에다 붙이라고 안 그래도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최근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자, 이쪽 가가지고 힐을 한번 해줍시다. 그게 모바일로 볼 때는 뒤에 제목이 잘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여기서 일단 고블린들이 있으니까 아들 어택은 좀 나중에 써야 될 것 같고 그냥 때린 다음에 앞에서 라이프로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PC도 잘려요, 진짜? 아, 그래요? 네, 퀘이크, 어스케이크 있습니다. 네, 어스케이크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5턴. 여기 가면 아마 쟤네들이 따라올 테고. 이것만 먹고, 링메일? 마시아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한 대 때리고, 그 다음 마시아 빠지고, 역시나 히트블레이드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더. 자, 티티는 그냥 뒤에서 호루라기만 불면은, 그냥 뭐 만렙까지 쭉쭉 오면은 뭐 그런 맞는 캐릭터입니다. 자, 플레임버스트로 못 잡을 만한 데미지니까 자, 오피리아로 한 대 먼저 때리고 그리고 불태워 죽이겠습니다. 역시 이런 악의 무리는 태워 죽이는 게 그게 또 끝내주죠. 자, 다시 한번 플레임버스트. 네, 그죠? 근데 레벨업용으로 쓰기에는 좀 멜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다른 캐릭터까지 키운다 이런 의미에선 상당히 좋은 스킬 중에 하나죠. 자, 레온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얘네도 다 했지 지금. 뭐야, 안 했어? 안 했네? 자, 어쨌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가면 분명 올 테고 여기서 여기 한번 있어보자. 여기에 한번 그대로 있어보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요 상태에서 우리 팜의 턴을 그냥 허트로 날리기 아까우니까 매직 쉴드 한번 고블린한테 필요 없긴 한데 일단 하나 써주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6턴. 자,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마시아로 가가지고 후딱 먹고 날라올 생각인데 그 전에 뭔가 힐을 한번 하고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 이거 그냥 가도? 일단 레온, 아 그래 레온을 보내자 차라리. 그냥 안전빵을 하자. 자, 명주 화신의 영예. 저게 아마 만화를 채우는 거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런 아이템, 저런 요상한 이름의 아이템을 하나 손에 넣었습니다. 자, 헤이스트로 우리 레온에게 버프를 이렇게 버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카린. 카린 가서 히트블레이드를 일단 앞에 나선 캐릭터한테 최대한 강화를 해주는 게 좀 더 편해지겠죠? 자, 티티 여기. 그리고 오피리아 다 했지. 아, 퓨리파이 한번 썼어야 되는데 카린 닿는다. 게이득. 네, 각성제 겸 풀피해 아이템. 아, 진짜요?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도구. 명주 화신의 영예. 어른 사람 녹이고 체력 회복하는 약. 아, 술이구나. 명주가 술. 아, 명주가 술이란 느낌. 아, 술이란 이름이었구나. 아, 뜨셨구나. 나도 뭔가 명 아이템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자, 일단 오랜만에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서 직선인데도 안 오네요. 가서 공격. 아, 네, 이범호님 추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범호님 오늘도 추천 감사합니다. 방송 좀 더 열심히 힘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2포인트를 얻었고요. 올라와서 이제 아들 때렸으니까 회복을 해줘야겠죠? 네, 2랑 비교해볼 때 성비율, 그죠? 맞아. 2 때는 정말 무슨 미소녀 게임하는 줄 알았어. 너무 역해가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있었지. 네, 오버워치님도 업버튼 감사합니다. 아, 오버워치님도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독드래곤이었죠? 안 걸렸네. 다행히도 안 걸렸네요. 자, 턴이 왔고요. 여기서 레온이 히트블레이드를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딜이 잘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일단 히트블레이드 쓰고 란나라란나라란. 아, 근데 문제가 익스플로전을 기억했다. 칼인 잘 큰다. 그래, 키워주는 보람이 있구나. 어쨌든 문제가 이 레온 같은 경우가 랄프에 비해서 이동력이 딸리다 보니까 와, 딜 잘 나온다. 정말 잘 나오네. 어쨌든 딸리다 보니까 조금 그게 문제야. 뒤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등을 친다던 뒤를 친다던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어스를 한번 써야겠다. 어스를 마시아한테 한번 써주겠습니다. 네, 어스 드래곤의 브레스가 독 브레스. 요게 어스 드래곤이죠? 자, 앞으로 가서 여기서 오피리아 리스토어가 이게 잠깐만, 이게 리스토어가 제가 알기로는 상태 이상 회복 그 스킬이거든요. 일단 보겠습니다. 특히 리스토어, 그러네, 석화, 매료, 독, 마비, 기타 등등. 그러면은 오피리아는 그냥 퓨리파이나 대충 씁시다. 자, 요걸로 쓰고 꿀잼 인정 감사합니다. 요런 택틱스 게임이 좀 솔직히 지루하잖아요. 이 택틱스 게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지루하기 때문에 BJ가 그냥 끊임없이 계속 말을 해야 돼가지고, 계속 뭔가 말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힘든데, 말도 막 꼬이고.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그나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위에 공병이 많구나. 여기 올라왔다 까딱하면 죽겠다. 자, 요거 한 대 때린 다음에 힐 받고 위로 올라와서 먹어야겠다. 자, 요 상태에서 힐링 다시 한번 써주고요. 자, 올라와서 템 먹고 그 다음에 브라이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 상당히 위험한데, 질풍의 반지. 뭔가 좋아보여? 뭔가 굉장히 좋아보여? 질풍이라 화속일라나? 자, 일단 질풍의 반지라고 하는 아이템을 랄프가 먹었는데요. 자, 봅시다. 바람 속성, 방어력 5에다가 바람 속성. 자, 일단은 나중에 좀 정비를 해주고, 갖고 있는 애가 일단 끼자. 아이고, 아이고, 아, 잘못 눌렀다. 아, 클릭 미스 젠장. 템을 먹어야 되는데. 야, 21의 데미지. 궁수가 너무 아파. 설마, 이런 두 명의 위치가 안 좋았네. 으쌰, 으쌰, 으쌰. 자, 27의 데미지. 정말 저렇게 하늘에 돌이 떨어지는 거 맞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저렇게 있을까? 자, 여기서도 어스를 써주겠습니다. 어스를 써주겠습니다. 어차피 TT는 나중에 레벨이 마구마구 오르기 때문에. 나나란. 자, 이제 여기 또 하필 위치가 한 명한테밖에 안 맞는 위치에 있네. 이게 드래곤이 위치를 정말 잘 잡았네. 자, 그러면 나는 마비다. 자, 난 너에게 마비를 주겠어. 나나란나나란. 아, 네, 진검리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추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시아 다 채웠죠. 올라가버리면 너무 좀... 자, 여기서 카린이나 좀 보호를 해주자. 카린을 보호를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뮤트 배웠죠. 뮤트가 아마 이게 뭐였지? 침묵... 아, 침묵은 사일런스인데 이게 뭐지? 이거 침묵 맞네? 뮤트가 침묵이구나. 여긴 사일런스가 없었나 보구나. 자, 올라가서 상태 이상을 풀어주겠습니다. 리스토어 14짜리라서 쓰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요 녀석의 독을 좀 풀어주겠습니다.